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트러블메이커인 장진회는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나와서는 일본 기생집으로 찾아갔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생집들 문 앞에는 청나라 사람들과 개는 금지다 라고 써놓여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진회는 대가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러한 수모까지 겪으면서도 꼭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일본 여자 맛을 봐야겠다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 장진회 이놈은 그곳에서 나와서 일본 옷을 파는 대로 막 달려가는데요. 그리고는 일본 정통 복장인 기모노를 사서 이 아래 위로 쫙 차려입었다고 합니다. 이 장진회 이놈은 일본어도 할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나중에 이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미리미리 작정을 한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본 기모노도 입었겠다. 이 호주머니는 백운들로 두둑하겠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가슴을 쫙 펴고 이 당당하게 들어가는데요. 야야, 여기 제일 잘 나가는 에이 써나야, 나한테 안배해라. 돈? 흔한 게 돈이다. 자, 이거 너희들 팁이다. 네, 장진회 이놈은 어떻게 그 시대에 팁 문화까지 생각해냈을까요? 웨이터들을 보는 것마다 그냥 100원 10냥씩 척척 맺히며 다니자 그 기생집에서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건 어디서 이렇게 또 큰 호구가 찾아왔냐라고요. 하여 그 집의 제일 에이스 기생을 이 장진회 룸으로 척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생을 보자 장진회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는데요. 에이스 기생을 데려오라니, 이건 뭐 새하얀 분으로 이 두툼하게 떡칠한 귀신 같은 여자가 들어왔으니 말이었죠. 머리카락은 뭔 또 새둥지처럼 커다랗게 쌓아 올렸는데 그 머리둥지가 여자의 머리통이 두 배는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화장과 이 복장을 심하게 하는 여인일수록 그 시대의 기생들 중에서 더 잘 나가는 기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괴한 모습 들은 일본 놈들한테는 먹히겠지만 청나라 놈들한테는 낯설었는데요. 근데 짱진회 이 마적대 수컷놈이 뭘 이것저것 따질 때겠나요? 꿈에도 그리고 그렸던 일본 여자가 이 앞에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짱진회는 이 다짜고짜 옷부터 활활 벗어 던지면서 덮쳐드는데, 그러자 이 일본 기생은 당황해놨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전통적인 일본 기생집에서는 먼저 술상을 차려놓고 이 손님은 술 한잔하고 기생은 이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 를 부르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즐기다가 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제야 이 철석철석을 시작하는데 이놈은 뭐죠? 하지만 그래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짱진회는 이 일본 기생을 가로타고 먼저 한바탕 휘둘러 놓으며 만족을 하는데요. 역시 일본 여자들 좋긴 좋다야. 이 일본 여자들은 청나라 여자들처럼 몸에서 악취도 안 나고 아주 향기로운 게 기가 막히네 그래. 어이, 그 아까 못했던 노래나 한 곡 해봐라. 이 어르신이 술 한잔 하면서 또 탄약을 한 장전해 보자. 오늘 밤은 우리 지쳐 죽을 때까지 쭉 달려가는 거다. 알았나? 그래, 어디 한 해봐라. 이 장진회는 자신이 옷을 안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생도 옷을 완전히 벗겨놓는데요. 그리고는 또 백은 50냥을 이 팁으로 확 맺히면서 실 한올이 걸치지 않은 채로 노래를 부르라 시키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술 한 잔 캬 하고 들이키면서 그 일본 창녀가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걸 감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이 알딸딸해서 이 했어 하며 구경을 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밖에서 이 쿵쿵쿵쿵쿵 거리면서 발자국 소리들이 다급하게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요. 이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한 일본 장교놈이 씩씩 거리면서 들어오는데요. 이놈이 어깨에 차고 있는 계급을 보니 이 별 하나의 줄이 세 갈래가 쫙 그려져 있는 게 소좌 계급이었었는데요. 이놈은 뭐야? 어디 감히 내가 지명하는 기생을 데리고 있는 건데? 가만 보자, 너 소속이 어딘데? 이 꼬라지를 보아하니 우리 일본군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너 청나라 개지? 이 소좌는 이름이 싼무라고 불렸었는데 다짜고짜 장진회의 멱살을 꽉 잡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장진회도 이 도끼 눈을 부라뜨리는데요. 뭐 개? 그리고 이건 또 뭐하는 거야? 내 멱살은 이제껏 그 누구도 감히 잡아본 적이 없는데 니놈이 감히 잡아? 짱진회는 다짜고짜 박치기부터 빡 하고 먹이는데요. 너희놈 감히 내 멱살을 잡았겠다? 왜? 이 짱진회 어르신이 만만해 보이니? 짱진회는 이미 술이 알딸딸해져서 앞뒤도 안 가리는데요. 그 도자기로 만든 술병으로 일본놈이 대가리를 딱 하고 내리까자 술병을 쨍그랑 하고 깨졌는데요. 이어 그 깨진 술병이 남은 손잡이 부분으로 계속하여 콱콱 내리찍었다고 합니다. 네, 이 짱진회 이놈은 그 마적대들이 더러운 본성이 드러난 거였었는데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대6명의 일본 군대들이 소총을 잡고 움직이지 말라, 움직이면 쏜다 하고 쳐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그제야 장진호의 이놈은 술이 확 깨는 거였답니다. 아이쿠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자신이 깔고 있던 일본 놈을 다시 보자. 별 하나에 줄 세 개. 이거 일본 정규군이 소좌인데 말입니다. 이 장진호를 이 체포하는 과정에 어라? 요 놈이 권총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 놈 정체가 뭐야? 혁명군이야? 이제 짱진호이한테 남은 건 고문과 구타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짱진호이 이놈은 별하별 고문을 다 당해도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안 해서 뭐 합니까? 이놈이 몸에서 나온 소지품들이 다 얘기를 해주는데요. 짱진호이 몸에서는 출입증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묵고 있었던 호텔이 출입증인데 202도라고 덩그라니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 호텔에 묵는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게 막아놓으니까 이 출입증이 있어야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 놈들은 수십 명의 군대를 파견하여서 호텔에 덮쳤었는데요. 하지만 짱조샹 일당은 이러한 소식을 알 리가 없었기에 꼼짝도 못하고 다 당하고 마는데요. 얘기를 다 들은 짱조리는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지금쯤이면 아마도 일본 측 감옥에 수감되어 있겠는데 이 한참 동안 생각하던 짱조리는 결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밖에 사람 있느냐? 순리천 탕아후 다려 알려 정초이팅 무화이 등등 이 나와 의형제를 맺은 행동대장들을 모두 다 불러들여라. 이 짱조리니 담배 한 대를 다 태우는 시간 안에 다들 우르르 하고 몰려드는데요. 자,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이 맹세한 의형제들이다. 근데 지금 우리 의형제인 짱조샹과 다른 9명의 형제들이 펑텐성 일본 감옥에 잡혀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마적대의 의리가 아니죠. 각자 쌍권총들을 챙기고 탄약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출발합시다. 그곳이 뭐 일본 감옥이고 뭐고 다 박살내버리고 형제들 구합시다. 그렇게 짱조리는 이 10명이 제일 난다긴다 하는 의형제들만 모아서 펑텐성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길에서 그들은 서로 한마디도 없이 이랬자 하고 말을 재촉해 대는데요. 만약 한시라도 늦으면 짱조샹 등이 이 놈들한테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가자 헐, 그 일본 감옥의 규모는 그들이 상상 밖이었었는데요. 감옥이 담장은 6m나 되게 높았었는데 그 두께는 또 어마어마하였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그 귀하다는 시멘트로 겁나 두툼하게 지어놨는데 저건 뭐 대포로 쏴도 그 떡없을 정도였었는데요. 감옥이 대문은 이 강철로 만들었었는데 한 명이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무조건 두 명이서 이 젖먹덕 힘까지 다 써서 겨우 움직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문 앞에는 네 명의 보초병들이 시퍼런 칼창들을 꽂아둔 소총들을 꽉 틀어주고 그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이어 짱조리는 그 일본 놈들이 감옥을 이 밖에서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대충 봐도 지금이 축구장 하나 정도로 컸다고 하는데 이 규모로 봐서는 잘하면 구해내올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알았다. 우리 먼저 주위부터 좀 돌아보면서 이 상황 파악에 한번 나서보자. 짱조리는 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주위를 좀 돌아보는데요. 근데 뭔 은행들이 이렇게도 많은 거지? 일본 은행에 이어 영국 은행, 프랑스 은행, 독일 은행들까지 이 외국 열강놈들은 다들 중국이 황금과 백은을 빨아먹겠다고 무수히도 꽂아두었었는데요. 근데 어라? 그 중에 한 곳에서 이 짱조린은 멈춰서는 거였었는데요. 왜냐면 이 짱조린이 엄청 나치익은 권총을 발견했기 때문이답니다. 전에 짱조린한테는 이 양어머니한테서 받은 22연발이 따징맨 권총이 있었잖아요. 이 권총은 그 당시에 제일 선진적인 무기였었는데 하지만 그때 식민후 놈들한테 잡히면서 몰수당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 귀한 따징맨 권총들을 이 투명한 홀스터에 척 넣어서 차고 있는 보초병들이 눈에 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보초병들 뿐만 아니라 은행 안에서의 보안들도 다들 그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요. 따징맨 권총이라 그래, 내 저 권총 잘 알고 있지. 이 마음만 먹으면 20발을 연달아 당당당당 하고 쏴대는 이 기관총이나 다름없는데 말이다. 만약 저러한 따징맨 권총 20자들을 얻어서 우리 10명이서 모두 저걸로 무장하게 되면 어떻겠소? 그러면 그 일본 놈들 감옥을 털만도 하지 않겠소? 그러자 순리천이 척 나서는데요. 아우야, 내 저 은행을 잘 알고 있다. 저거는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행인데 저 은행의 회장이 청나라 사람이란다. 그러자 짱조리는 네? 그러한 일도 있나요? 한번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순례처 형님.
그러자 순리처는 또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저 독일은행의 회장은 너랑 성씨가 같다. 그놈도 성씨가 짱가인데 짱샹거라고 부르지. 그 짱샹거는 어렸을 때부터 수재라고 소문났었고 독일로 유학까지 갔었지. 독일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땄었고 엄청나게 잘 나갔다고 했었다. 그리고 또한 대학에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뉘익인지 아니? 그것이 독일이 황제인 빌헬름 2세의 조카와 결혼을 하게 되었단 말이다. 하여 짱샹거는 이미 신문에 여러 차례나 나온 유명한 인물이라서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아 그래요? 그러다 짱조리는 손바닥을 딱 하고 치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쪽으로부터 파고들면 되겠네요 뭐. 자 빨리 정보 소식통을 연계하여서 우선 짱샹거의 집을 알아내고 또한 안의 보안팀들은 어떠한 규모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후로가 어르신 빨리 좀 움직여주세요. 이러한 일은 후로가한테는 아주 시군주먹기였었다는데요. 대뜸 그의 정보 소식통 동료를 찾아가서 알아보니 금방 알아냈다고 합니다. 짱샹거의 집에는 보디가드가 총 4명 밖에 없었고 위치는 이 펑텐성이 부자들만 산다는 별장촌이었다고 하는데요. 보디가드가 4명이라고요? 우리 10명의 형제들한테는 아주 껌이겠네요 뭐. 하지만 우리는 방심은 하지 맙시다. 이 지역은 부자들 동네라서 이 경찰들이 각별하게 신경 쓸 테니 말입니다. 다들 아셨죠? 오늘 밤 당장 쳐들어가죠 뭐. 짱조리는 이 10명이 난다긴다 하는 행동 대장들을 끌고 가니 그야말로 시시했다는데요. 맨날 해왔던 일들인데 거기에 또한 베테랑 10명이서 진행하니까 말입니다. 이들은 대뜸 뛰쳐 들어가서는 권총부터 들이미는데요. 움직이지 말라. 움직이는 놈들은 대가리가 뚫리는 거다. 알아들었니? 네, 짱샹거는 그때 지금 한창 마장놀이를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4명이서 마장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 모두 머리가 번들번들하고 이 배는 금방 순산할 것 같은 임산부들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다들 고기 덩어리가 그냥 피둥피둥하게 쪄 있었는데 딱 봐도 이놈들은 다들 돈깨나 있어 보이는 양반 지주놈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척 앉아있었던 이 다른 한 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이 한가운데 앉은 놈은 키도 훤칠하고 이 몸매도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놈 얼굴이 엄청나게 잘생겼었는데 딱 봐도 요 놈이 짱샹거구만. 이 얼굴이 번지르르하게 잘생기니까 독일 황실의 여자를 꼬신 건가? 마석대들이 들이닥치자 이놈들을 다들 벌떡 일어나서는 이 와들와들 떨면서 서 있는 거였었는데 다들 두 손으로 머리 뒤통수를 부여잡고 쭈그리고 앉아있어라. 탕아후가 위쳐대자 이놈들은 다들 허둥지둥 쭈그리고 앉으면서 이 두 손을 드는데요. 그제야 짱조린이 이 흔들흔들거리며 들어오더니 그 네 놈 맞은편 소파에 척 앉는 거였답니다. 자 여러 형제들 우리는 덱들한테 뭐 아무런 원수도 없고 하여 뭐 해칠 마음도 없어. 여러분들이 협조만 잘해준다면 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 뭐 자네들 생각은 어떻소? 짱조린이 한마디 하자 이 피둥피둥 돼지놈들은 찔 얼어서 땀이 비오듯이 막 흘러내리는데 이 돼지놈들은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올려다보지도 못하는 한편 이 잘생긴 놈은 달랐었는데 자 어르신 어느 쪽에서 활약하시는 큰 어르신인 줄 모르겠는데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도 다 인연인데 반갑습니다. 힘들게 이 먼 곳에까지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든지 얘기만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무조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요놈 요거 보소. 이 배운 게 있다고 말하는 어투부터가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좋소. 그 아주 시원시원하구만. 그쪽이 독일은행 회장이 짱샹거요. 그쪽에서 굴코 있지 마시고 이곳에 와서 앉소. 짱조린이 얘기하자 짱샹거는 이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척 앉는 거였었는데 허허 이 마적대들이 눈앞에 닥쳤는데 이리도 냉정하다니. 역시 그쪽은 웬만한 인물은 아니구만. 그래 이리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소. 내는 짱조린이요. 그러자 아 예 예? 짱조린이요? 혹시 그 전 연영성 마적대의 강바즈 짱조린 어르신입니까요? 짱조린이란 말을 듣자 짱샹거는 눈빛부터가 확 달라지는데요. 이제는 이 공경과 숭배의 눈빛으로 아주 초롱초롱해졌다고 합니다. 어? 하하하하! 야! 내가 짱조린이 맞소? 어떻게 그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났는가? 그러자 짱샹거는 이 짱조린이 손을 버럭 잡는 거였었는데 아무렴요 아무렴요 이 일본놈들이 앞잡이였던 위의를 쳐 죽이고 그 도끼파이 하이사즈와 피동맹을 맺어버렸다는 영웅담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요. 지금은 이 련영성이 거의 모든 마적대를 통일시켜버린 짱조린 어르신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분께서 왜 이리 누추한 곳일까?
가지. 네, 이 짱샹그 입은 뭔 꿀을 발라놨는지 아주 달달했었는데. 그러자 짱조리는 이 한숨을 풀 하고 내쉬더니 얘기를 이어가는 거였답니다. 네, 사실 독일 은행 앞을 지나다가 그쪽을 지키는 보초병들이 따징맨 권총을 보게 되었어. 내가 요번에 큰 건을 하나 해야겠는데 이 권총들이 꼭 필요해서 그런단 말이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 따징맨 권총 한 20자루만 빌릴 수 없을까? 예? 그러자 짱샹그는 갸우뚱하는데, 어르신 그건 뭐 일도 아닙니다.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저 내일이라도 당장에 이 100자루의 따징맨 권총과 만바디 탄약들을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라면 이 밑에 것들한테 시켜서 와서 찾아가면 되잖아요. 분명 무슨 다른 일이 있어 보이는데 이 아우를 믿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혹시 제가 도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자 짱조리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짱샹그처럼 뒷배경이 있고 이 전개 쪽에도 인맥이 두둑한 사람은 어쩌면 도울 수도 있겠다고요. 하여 짱조리는 이 짱조샹과 기타 8명의 부하들이 일본 감옥에 잡혀 들어간 얘기를 쭉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뭐요? 이 자신이 부하들을 위하여 전 연영성 마적대의 캉파즈가 친히 나섰다고요? 아니 이 세상에 어디에 이러한 경우가 다 있겠습니까? 자, 이 다들 짱조린 짱조린 하던데 이제야 내 제대로 알겠습니다. 왜 다들 짱조린 어르신을 이 의리 큰 형님이라고 부르는지요. 하지만 형님, 그 일본 놈들의 감옥은 이 생각 같아서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랍니다. 그 감옥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일본군 주둔지가 있거든요. 그 주둔지에는 수천 명의 일본 관군들이 훈련하고 있는데 감옥 속에서 비상벨이 울리기만 하면 10분 만에 수천 명이 몰려들지요. 그러니 그렇게 무작정 쳐들어가시면 그냥 개죽음입니다요. 자, 이 일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 이 짱샹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꺼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거 함정 같은 거 아닐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